씻고 와서 배우 김태리 씨가 재능 기부 논란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태리 씨는 소속사 유튜브에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그제 김태리 씨는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영상용 외국어 자막을 번역해줄 자막 제작자를 재능 기부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무상으로 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태리 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고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태리는 해외 팬들의 지속적인 자막 요청이 있었다며 모든 팬이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만 집중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또 재능 기부라는 형식으로 다가갔으면 안 됐다. 분명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경력 직원 채용 공고에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제시해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올라온 강민경 씨의 쇼핑몰 직원 채용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규직 전환 가능한 3개월 계약직의 대졸자 경력은 3년에서 7년입니다. 여기에 연봉은 2,5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씨는 신입 연봉을 잘못 기재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신입 연봉이라도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민경 씨가 SNS를 통해 공개했던 소비 행태와 비교가 되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집에 2,700만 원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한 장면을 두고 연봉이 가스레인지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쇼핑몰 직원들의 책상은 협찬을 받고 자신은 700만 원대 책상을 구매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문을 연 평산 책방이 열정페이 논란을 부른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산 책방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해 봉사단을 모집했는데 과욕이 된 것 같다며 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산책방은 앞서 지난 6일 하루 8시간 근무할 자원봉사자 50명을 선착순으로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굿즈와 점심식사, 간식이 제공되는데 식사는 8시간 종일 봉사자에게만 제공된다고 근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수익사업인 책방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열정페이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평산책방은 어제 봉사자 모집이 마감됐다며 공고글을 내렸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평산책방은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벌써 벚꽃이 활짝 핀 이곳은 경남 창원 진해입니다. 벚꽃의 도시인 이곳에선 이번 주말부터 대표 축제인 군황제가 열리는데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여는 행사로 역대 가장 많은 4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수많은 인파가 찾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겠죠. 지자체에선 축제 현장에 공무원 2,200명 정도를 투입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그러면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래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데다 현행 규정상 주말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해도 초과 근무 수당은 4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어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런 반발에 창원시에서도 급히 공무원 특별휴가를 검토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안전한 축제를 준비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오랜만에 축제를 모두가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오늘입니다. 윤주은 씨는 반년 전 7년 복무한 군대를 떠났습니다. 군복 관련된 게 아주 편해요. 그래서 거의 군복 입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여러 일을 하는 이른바 엔잡러가 됐는데 수입은 부사관 때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중사를 달아도 그때 당시 실수령 금액이 가족수당 뭐 이런 걸 다 받아도 200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4년 살았던 노후관사에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감숙소를 받았는데 장마철이 되거나 비가 자주 오면 물이 셉니다. 사비를 들여서 도배를 4번 정도 했었습니다. 공군 특수구조대원으로 자부심이 컸던 이유정 씨는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횟수도 적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너무 처우나 복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청원서를 낸 한 부사관의 부인은 2세 계획도 못 세운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는데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열정 페이에 빗대 애국 페이란 자조까지 나오는 초급 간부들의 현실. 간부들이 한 달에 배를 타는 경우 200시간을 초과 근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67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현업 공무원이 아니라며 경찰, 소방 등과는 달리 시간의 수당을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해주는 규정 때문입니다. 야근하고 받는 돈도 여전히 평일 만 원, 주말 2만 원. 하루를 꼬박 세면 수당이 만 원밖에 안 나와요. 되게 현타가 많이 왔죠. 지난해 부사관 충원율은 82.9%에 그쳐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장교 지원 경쟁률도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해군 장교와 부사관 700여 명은 해경으로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군은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뭘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또는 군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되게 이제 더디다는 거죠. 당직 근무 수당이라든지 GOP 수당, 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 군은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을 두 배 올리고 호봉 승급액과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진송민입니다. 한 해군 하사가 SNS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고 빠르게 오르는 병사 월급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게 무슨 기적의 개선법이냐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하사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지난해 12월은 세금을 빼면 161만 3,020원을 월급으로 가져갔습니다. 올해 2월 역시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글쓴이는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이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이러다 초급 간부와 병사의 월급이 역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급여 명세서엔 추가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제외됐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 현황표를 공개했는데 1호봉 하사의 경우 초과 근무까지 하면 평균 258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급여 산정 기준이 조금 의아합니다. 초과 근무에 성과 상여금 평균 금액과 휴가를 가지 않을 때 주는 9일치 보상금까지 더한 겁니다. 확보된 급여는 기본급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의 연봉이 얼마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매월 확보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지. 초과 근무했을 때 뭐 미사용 연차 안 썼을 때 이까지 이 금액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국방부의 기적의 계산법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열악한 복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집니다. 절대 하사 월급이 그 정도는 받을 수가 없어요. 12년 차인데 이제 월급날 딱 들어오면 250 정도예요. 차 수당이라고 해서 25일날 한 번 더 나오는데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수당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GOP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나 좀 많이 받지 뭐 1, 20 정도 나와요. 네, 그때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열악한 복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집니다. 공군의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고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의 공간입니다. 자신을 초급 장교라고 밝힌 게시자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은 이대남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있었죠.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직업군인의 길을 가겠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부사관 충원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 연남입니다.